오늘은 스트레스 해소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난 3시간 동안 강의한 거에 사실은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근본이 뭐예요? 스트레스의 뿌리. 모든 것을 여러분 뿌리를 좀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의 근본적 뿌리가 뭐예요? 뭐라고? 스트레스의 뿌리는 사망입니다. 사망.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죽음을 느낍니다. 기가 막혀 죽겠다. 화가 나서 죽겠다. 미워 죽겠다. 다 이 스트레스의 가장 근본적 뿌리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사망의 뿌리는 뭘까? 스트레스. 네. 네. 사실 스트레스라는 것은, 네? 네? 분노. 오. 자, 아빠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아들 하나 참 잘났다. 자, 우리가, 자, 누가 나를 속였을 때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거짓이 스트레스의 뿌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해서 내가 억울하게 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와, 너무 더럽다. 더럽고, 막,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곱다. 그게 그냥 물리적으로만 더러운 게 아니라, 그 하는 말 속에 있는 그 뜻이 너무나 뭐예요? 더러워. 그래서 이게 진선미의 반대가 스트레스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또 사망이고. 그래서 진선미 칵테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생명의 뿌리는 사랑이요. 사망의 뿌리는 뭡니까? 진선미의 반대요. 사랑의 반대죠. 사랑의 반대는 결국 증오심이요. 분노요. 두려움이죠. 사랑이 있을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자꾸 꾸중만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 벌을 준다고 할 때는 벌 주는 대상은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벌을 주신다. 이건 뭐예요? 이건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조건적인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이해를 하다가 그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고 나서는 하는 말이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신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조건적 뿌리가 사라질 때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건강이 회복됩니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자, 봅시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참.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성경은 이성적으로만 기록된 책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기록됐다면, 뭐 진실로를 한 번만 해도 좀 감성적인데, 이거를 뭐예요? 두 번씩이나, 진짜로 내가, 저 좀 들어봐라. 진실, 이거는 아주 사랑과 함께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영생이란 건 나중에 가가지고, 심사를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모든 죄를 다 회개했느냐? 남은 죄는 없느냐? 혹시 잊어버리고 회개 안 한 죄가 있을지 모른다. 또는 네 마음 속에 나쁜 마음은 전혀 없느냐?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그런 교리를 조사 심판 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조사 심판 교리는 십자가와는 맞지 뭐요? 않는다. 라고 제가 책을 쓰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안식일 교단에서 저를 아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이제는 뭐예요? 접근 금지 일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성경은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자. 정말 내가 믿는 자는, 문제는 여기 믿는다는 말에, 말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믿는다는, 나 믿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야, 정말 그렇구나. 무엇의 역사가 있어야 돼?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이 진짜 있느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믿음을 받아본 일이 없으면 이게 이상해져. 그것만 믿는 것만 가지고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을 자연히 뭐요?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믿음을 가져보며, 나 이거 믿어. 나 이거 믿어 한다고 해서, 뭐, 내 마음속에 큰 변화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 진짜. 오케이. 알았어. 그거는 내가 이해했다는 얘기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할 이유가 뭐예요? 없다. 뭐 이 정도는 지식적 하나의 인정이지 믿음. 사실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뭐예요? believe입니다. believe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believe는 아무데나 막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우 아빠 말이 우리 은우는 아주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서울대학에
붙을 거라고 뭐예요? 믿는다. 여기에 그때는 believ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I believe my son. 응? 예. My son will pass 응? to ente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그럴 때 쓰는 게 believe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 쓰는 belief라는 단어는 faith입니다. faith. faith.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이 believe는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faith라는 말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이것이 선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를 선물로 받으면 나는 뭐예요? believe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은우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서울대학 붙을 거다. 고, 붙을 거. 붙어서 안 붙어서? 안 붙었어. 안 붙었는데? 믿는다. 그건 좀, 그거는 뭐예요? 서울대학에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뭐예요? 예상한다. 추측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believe, 성경적인 faith, 그 믿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거는 성경적으로 믿는 거는 보통 사람은 그냥은 믿을 수가 뭐예요? 없는 엄청난 사실. 일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런다. 그것도 믿기 힘들어. 그렇죠?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걸 믿으려면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서 이 모든 죄인은 죽음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대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는 뭐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뭐예요? 얻었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는 거겠죠? 그냥 여러분은 그러면 좋지. 이 정도로 믿는 거지. 아니, 내가 지금 뭐요? 영생을 뭐? 얻었다고! 이거는 대박 중에 최고의 대박이요. 이보다 더 큰 대박이 어디서? 자, 그렇게 되면 이 박수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막 펄쩍펄쩍 이상 뭐가 있어 우리 인간에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펄쩍펄쩍 안 뛰는 이유는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들어와 있지 뭐예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 예상한다 그렇게 천국 갈 것 같다 이 정도면 왜 나는 믿으니까 뭐 이러니까 별로 기쁘지도 않고 이 마음 속에 뭐요 어떤 그 인생관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겼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이 죄인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다? 사망.
사망.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는 이유는 뭐예요? 믿으면. 사망의 심판의 가장 최종적 형벌은 뭐예요? 사망이지. 그러니까 이미 심판, 사망에 뭐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게? 죽은 자라고 불러요. 죽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나를 대신 뭐예요? 죽으니까, 십자가 죽으니까 나는 죽어도 뭐예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뭐요? 죽어도 다시 살아서 부활할 수 있는 인간이 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확실하게 진짜 믿으시면 사실 뭐 암이 혹시 안 낫는 일이 있다고 해도 뭐예요? 손해 볼거 하나도 없다 이거야. 왜?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죽는 사람을 죽는다고 안 그럽니다. 성경 뭐라 그래요? 잠잔다. 잠들었다. 왜? 잠들면 깨우면 돼요. 진짜 죽으면 안 깨어나잖아. 그래서 이 성경은 죽은 사람을 믿음으로 생명을 가지고 죽었을 때 잠들었다 그래요. 성경은 그래요. 그 성경은 굉장히 아주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미 뭐 속으로, 뭐 속에 있어? 사망 속에 있어.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을 받아들이면 이 사망에서 어디로요? 예, 생명으로 옮겼다. 자, 그래서 이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옮기지 않고 끝내 살다가 숨지면 어떻게 돼? 사망이야. 그건 나중에 사망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니까 영생을 얻었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도 사망에 있다가 죽은 자로서 있다가 어떻게?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럴 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될수 있어요? 그럴 때부터 그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얻으면 자연히 어떻게 돼? 기뻐지는 거야. 기뻐져. 그리고 감사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어 안 싶어? 가르쳐주고 싶어. 우리 같이 삽시다. 같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일이 없던 사람이 친절을 베풀 뭐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변화, 품성의 변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도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르쳐야지, 깨우쳐줘야지, 도와줘야지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야.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안 옮겼어. 십자가를 믿어도. 어떻게 돼야 생명으로 옮긴대요? 100% 흠이 없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진주를 베풀 시간이 있어 없어? 뭐 해야 돼? 내 혼자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게 내가 이거, 이게 변해야 되는데. 맨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는 것은 성령이고, 그 성령이 무엇을 나에게 넣어줬을 때 변화가 일어나. 믿음을 넣어줬을 때. 나는 지금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긴 사람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다. 얼마나 고마우냐? 에서 변화가 시작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망에 거하고 있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사망에 거하고 있다는 말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생명에 오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진, 선, 미. 그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사랑.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생명의 반대, 사망의 뿌리는 뭐예요? 결국. 예? 자, 거짓. 이 다 반대예요. 그렇죠? 거짓. 그다음에 악. 그다음에 더러움.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증오. 분노, 두려움. 근데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뭐 무슨 사랑? 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조건적 사랑이 옳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뭐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인가, 에? 생명을 받는 사람인가가 결정이 돼. 그렇죠? 자, 왜 그래요? 자, 여기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벌 주실 거다. 그럼 벌 주실 거다라면.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경우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할 때,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그러면, 벌을 생각하면 두려워져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져. 두려워지면, 아이고, 이 벌 안 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말 듣기 싫어도 어떻게? 말 듣는 척 해야 돼. 그래야 혼 안 나니까. 그러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볼 때는 나는 자연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생긴다면 자연히 나는 무슨적 인간으로 변해갈까? 위선적 인간으로 변해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순수하다. 정직하다. 솔직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다 털어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제가요 십일조 내기 싫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죠? 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대.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내기 싫은 거 내가 안 주면, 벌 주면 자기가 어떻게 돼? 좋은 적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한테, 나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한테 돈 내는 게 그렇게 싫다면 나는 너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기 싫으니까 네가 조금 더 나를 잘 알아봐라. 나를 진짜로 알게 되면 와 감사할 것이다. 그때가 되거든. 그때 가서 내도 돼. 여러분 저는 십일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 자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했다. 그럼 할아버지가 뭐예요? 만원짜리 세뱃돈 딱 줬다. 그 만원은 누구 돈이요, 사실은? 할아버지 돈이요.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야. 근데 이제 손자가 그때부터 누구 돈이라 그래요? 자기 돈이라 그래.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래, 네 돈 맞다. 그래서 손자가 이제 탁 내려가서 가게에 가서 초콜릿 사왔어. 초콜릿 맛있게 먹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손자가 자기를 사랑해서 초콜릿은 먹고 싶지는 않지만 뭐는 먹고 싶어? 사랑은 먹고 손자가 할아버지 한 쪼가리 먹어봐. 그럼 막 할아버지는 막 끝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손자가 줄 생각은 안 해. 그래서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하고 제 손자 얘기예요. 한번 얻어먹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꼬셨어. 꼬셨어. 너는 할아버지가, 너는 할아버지가 초콜릿 살 돈 줬으니까 고맙지. 고맙대. 기쁘지. 기쁘대. 행복하지. 왜? 받았으니까. 근데, 할아버지 좀 봐. 할아버지는 줬지. 할아버지가 주고 기쁠까? 주고 나서 기분 나쁠까? 할아버지 보더니, 기쁜 것 같아. 사람은 주어도 기쁘고, 뭐예요? 받아도 기쁜 거야. 근데, 너는 지금 받아서 기쁘고, 나는 줘서 기뻐. 근데 할아버지도 기쁨이 두 배가 됐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네가 할아버지한테 조금만 초콜릿 나눠주면 할아버지는 받는 기쁨도 있어. 그러면 또 너는 주는 기쁨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 초콜릿 조금만 나눠주고 기쁨을 두 배로 하자.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그 우리 딸이 이제 그런 나쁜 거 건강에 안 좋은 걸 하도 못 먹게 하니까 할아버지 이거 두 달 만에 처먹는 거래. 도저히 나눠 드릴 수가 뭐예요? 없대. 오늘 이번에 좀 봐달래. 자 이래서 솔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나눠 먹기 싫으면 뭐예요? 나눠 먹기 싫다. 왜? 두 달 만에 처음 먹는데. 이래서 뭐가 중요해? 초콜릿은 나는 먹고 안 먹고는 그건 좀 덜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손자와 하나님, 할아버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이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기 싫어가지고 10%를 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세금 떼고 내는 겁니까? 내기 싫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고 그걸 내는 나의 뭐예요? 마음. 그래서 저 과부, 가난한 과부가 뭐예요? 예? 동전 두 개 내는 거. 그 마음의 마음이 중요하대. 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할아버지를 한번 그냥 줘봐. 줘보면, 할아버지는 받아서 기쁠 거고, 너는 뭐요? 줘서 기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자식이, 할아버지, 오늘은 이게 너무 오래간만에 먹는 게 돼서 이것도 모자란데,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할아버지 한 조각 주고 나면, 안 기쁠 것 같대?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 그러면 시험해봐라. 여러분, 그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시험해보란 말이 있습니다. 시험해봐. 시험해봐. 네가 기쁜지, 안 기쁜지 한번 시험해봐.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뭐라 그러냐. 만약 안 기쁘면 손해본 거 아니냐.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만약 안 기쁘면 내가 물어낼게. 초콜릿 한 개 그 얼마냐? 했더니 3,000원이래. 그러면 내가 3,000원 더 줄게. 그러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할아버지 줘봐. 그 자식이 탁, 이게 믿지는 장사는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탁, 할아버지 조금만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만. 그렇게라도 꼬셔가지고 먹는 기분이 이게 끝내주는 기분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 맛을 오시길도 좀 달라 그런 거죠.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 라고. 그래서 조금 얻어먹었대. 그러면서 제가 와, 이 세상에 어떤 초콜릿보다 최고로 맛있다. 고맙다. 그랬더니 자식이 저를 쳐다보고 너 기쁜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기쁜 것 같아. 그러더니 어떻게 건지 아세요?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예, 네. 그게 이제 한 번 더 먹어가 진짜 11조야. 아시겠죠? 예. 네. 그 한 번 더 먹어를 얻어 먹으니 이제 그건 내가 꼬셔서 먹는 게 아니잖아. 꼬드겨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뭐요? 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줘서 세뱃돈 줘서 고맙고 이렇게 초콜릿 사 먹어서 이렇게 또 줘 보니까 또 기쁘고 막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 두 번째.
그 초콜릿 제가 좀 더 크게 비어 먹었어. 먹었더니 너무너무나 막 끝내주는 거야. 그 기분, 이 할아버지 기분. 그 기분이 무슨 기분인지 알아요? 말라기서 3장. 야. 야. 여기 보면요. 이 11조 달라는 이 말이 이게 사실은 사실은 참 재밌는 성경절입니다,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주 재밌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와, 거창하게 시작해 하나. 만군의 여호와는 뭐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고 소유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 그래놓고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어디에 들여놓으라고? 창고에 들어가서 내 집에 뭐가 있게 하고? 좀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에 양식 떨어졌대요. 이거 진담이요, 농담이요? 저는 이거 진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손자한테 초콜릿 구걸할 때 뭐라 그랬게? 할아버지 배고프다. 이 하나님은 코미디도 할 줄 아시는 아주 그런 하나님. 자, 그래서 그것으로 뭐예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제가 시험해보라 그래서 시험했지요. 그런데 이제 두 번씩이나 얻어먹어서 그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기분이 어땠게? 무슨 문을 열고? 할아버지가 지갑문을 열고, 손자에게 초콜릿을 뱃속에 쌓을 곳이 없도록 사주고 싶더라고, 아시겠죠? 예, 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 성경은 저런 말씀이구나. 예. 네. 이런 말씀을 대개 다 굉장히 엄숙하게 합니다. 아,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안 했다가는 뭐예요? 복 절대로 안 준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에게 초콜릿 얻어먹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뭐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돼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11조 내고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싶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그러면서 내 꺼진 유전자도 켜지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내볼 때 그래서 여러분 막 꼭 10%를 꼭 내야 된다. 그것도 틀린 거야. 그저 이번 달에는 5%가 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솔직하라 이 말이야. 자연스러워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세금 떼고 이것저것 떼고 하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십시오. 하나님이 사단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내가 너한테 준 복은 얼마나 큰데 너는 이렇게 박하냐? 난 못 박았다.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1부 세미나 때는 이게 중점을 두지가 못하는데 2부 때는 이런 거를 다 말하면서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뭐예요? 신선미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받, 믿음으로 생명을 받아서, 여기 이제 믿음 있죠, 그렇죠? 생명을 받으면, 내가 이 땅에 아직도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이 나에게는 뭐가 돼요? 지상, 예? 지상 뭐예요? 지상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 뭐요?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천국. 그래서 결국 지상천국인데, 결국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상, 천국. 뭐, 천국, 다 천국입니다. 아시겠죠? 그 천국의 반대는 어디요? 생명의 반대고,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사망이고, 그리고 이 천국의 반대는 뭐예요? 그거를 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 조건적 생각으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위선적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예. 네. 이러면 그게 나를 유전자 끄게 하고, 나를 어떻게 병들게 하고 그래서 누가 밉고 막 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 사망이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지옥에서 사망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준다? 생명, 네, 천국으로 옮겨주겠던 거죠. 그래서 그 옮겨주기 위하여 내가 몸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 다 했다. 믿고 기뻐하면서 변화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참, 이놈의 세상은 뭐다? 생지옥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일 생지옥인 것 같은 때가 언제가 여러분 다 겪어봤습니다. 암 진단받고, 항암 방사선 치료받으면서 고생할 때는 그거 뭐요? 진짜 지옥이 아니오. 그래서 그거 딱 한두 번 받아보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예요? 아, 이래다가는 나는 뭐예요? 죽겠구나. 나는 생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럴 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떤 한 싱거운 놈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설악산에 오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망에서 그래서 와서 나는 하나님도 몰랐는데 이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고 이거를 내가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알면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손해야. 안 받아들이면 벌 준다가 아닙니다. 안 받아들이면 나는 뭐 속에 있는 거요, 계속? 사망 속에 있는 거. 이게 벌이야, 이게. 그 모든 인간은 벌 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상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이걸 생명을 받아들이면 나는 심판을, 이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네, 지옥에서, 생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런 소식. 이거는 정말 우리 보통 인간적 사고방식으로는 그냥 믿을 수가 뭐예요? 없어. 이게 황당하기 거지 뭐예요?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차 하면 뭐예요? 무슨 소리 같아? 좀 맛이 간 소리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무조건적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착해져야 된다.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된다. 율법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은 누가 제일 잘 지킬까? 조건 없이 구원을 뭐요? 받았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나누어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율법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고방식도, 그거는 너무 뭐예요? 치우친 사고방식. 그렇죠. 그래서, 자,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소할 때, 스트레스 중에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가 뭐예요? 절망입니다, 절망. 희망이 없구나. 그러면 절망을 느끼는 순간 유전자들이 어떻게 쫙 꺼져버립니다. 자, 또 절망 말고 또 큰 스트레스가 뭐예요? 미워 죽겠다. 이 미운 거 참 괴로운 거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뭐예요? 자꾸 그녀는 얼굴이 자꾸 떠올라. 또는 그놈 얼굴이. 그렇죠? 그러면 막 속이 부글부글 하고 막. 내가 미운 것은 조건적 생각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적 생각을 성령께서 넣어주신다면, 그래. 그래도 뭐요? 이해하자. 용서하자. 원수를 뭐요?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속성이니까. 죄가 많은 곳에,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신다면,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거를 넣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만 탁 들어온다면 내가, 용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이미 생명을, 뭐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냐. 그것보다 더 큰 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되면 만사가 풀릴까 안 풀릴까? 풀려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해소는,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라야만 풀리게 돼 있어.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제가 지난 3시간 동안 이 조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받아요?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뭐 조금 수가 틀렸는데 바바바바바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그거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내가 조건적으로 다 굳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조건적 사랑이 슬슬 들어오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조건 없이 이해하자, 포용하자, 받아들이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는 없는 성질이야. 하나님 넣어주시면 그게 된다고요. 그런 거를 한 번쯤은 여러분이 체험을 해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런 거를 한 번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을 내가 알아. 그 나를 배신한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하랴? 자, 그런 사람 있어. 그렇죠? 예.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배신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불면증으로 시달리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를 봤어요. 대전에서 큰 사업을 하던 분인데, 이 사장님이 암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댕겨서 항암 치료하고 뭐 한다. 판에 회사를 거의 한 1년 반을 도저히 돌볼 수가 없어. 결국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부사장, 정말 신뢰하던 부사장에게 전부 맡겼어.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탁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정신이 좀 들어서 회사에 가보니까 그놈의 회사가 또 누구 깨대 있어버려. 부사장 놈의 다 먹었어. 벌써 다 서류를 다 해가지고 뭐 인감이고 뭐고 뭐 다 맡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요, 막 화병에 걸린 거야. 이거를 용서를 해야 돼. 용서 안 하면 뭐예요? 내가 죽어요. 세상에 밥맛도 없고 유전자 꺼져서 위장세포에서 소화제를 생산 못해내니까. 밥 못 먹고 밥 먹었다 해도 뭐예요? 얹혀버려.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좀 있으면 토하고. 저도 이런 배신을 한번 당해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대지주였던 모양이에요. 울산 할아버지가 아주 울산에 소위 그 당시 말로 갑부야. 근데 이제 그 울산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한 10살 뭐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그 상속이 다 누구에게로 갈게? 예, 네, 우리 큰아버지. 그리고 제일 큰 맏사촌. 그러니까 장자 장손에게만 그때 다 주게 돼 있었어. 다른 사람은 할 말 뭐예요? 없어. 그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 이제, 우리 아버지는 해필이면 둘째가 돼가지고, 천 원짜리 한 장도 없어. 이제, 그러고, 이제, 그래서 그, 우리 큰아버지 집에는 막, 풍성하게 막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고생해서 등록금도 카카스로 내면서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미국을 갔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두툼한 편지가 한 통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서. 그 웬 어머니가 편지를 이렇게 두툼하게 썼냐고. 여러분, 이렇게 서류가 왔어. 울산시청에서 이상구 앞으로. 소유주 이상구. 이게 뭐냐? 하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땅을 해놓은 거라. 근데 그게 이제 숨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 모르고 있다가, 울산시에서 거기에 뭐요? 길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뭐 한다 그래요? 네? 수용하고 보상하겠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예 거의 40년 전입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5억이야. 40년 전이 5억이면 이거는 강남에 빌딩 한 채야. 와, 이런 대박이. 예. 전혀 기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대박이 터져버렸어. 얼마나 좋던지. 네? 막, 여러분, 그 서류가 딱 되어 있어. 이거를 내가 믿어. 그렇죠? 믿으면 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우와! 하고 별로 유전자 다 켜지고 예 그날부터는 안 되던 소화도 잘 되고 안 오던 잠도 뭐요 막 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유전자는 이게 영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들어서 뇌파 생체 전자파 유전자로 가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오면 몸 세포가 다 변한다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뭐, 미국서, 뭐, 그때 제가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이 생활. 그 뭐, 시간 없어요. 한국 어떻게 나와? 천만에. 그 나와서 왔다 갔다 하려면 뭐, 그건 뭐요? 1년. 완전히. 주소.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제일 가깝게 지냈던 친구, 미스터 구라는 놈을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한국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인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도 몰랐다니까요. 그 인감 도장이란 것도 있고, 인감 증명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뭐, 의과대학 졸업하자마자 뭐예요. 군의관으로 입대해서 3년 동안 군대 생활 딱 하고, 그 다음 미국 의사 시험 딱 합격해서, 제대하자마자 뭐예요? 미국으로 가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 친구가, 잘 됐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다 해주겠대. 그래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하니까 뭐 3개월이면 끝날 거라고. 그래서, 그, 뭐, 하라는 거 다, 그래서, 자, 네 마음대로 만들어가, 다 해라.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난 소식이 없어. 그,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해보니까, 조금 늦어진대요. 3개월만 더 기다려라. 3개월 더 기다려서, 그러다가 또 6개월이 지났어. 뭐, 의사 생활,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전화가 안 돼. 연락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척 시켜가지고 울산시청에 알아보니까 벌써 옥 다 내줘버렸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그 옥을 떼먹을 생각은 사실 없었는데, 그거를 자본으로 해서,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해서 돈 좀 벌어가지고 옥을 줄 생각을 하고 갔다가 홀랑 다 날려버린 거라. 열 받아, 안 받아?
그이 대전의 그 사모님하고 이 회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저도 이 돈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나고 눈을 감으면 돈 5억이 왔다. 뭐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캐싸면서도 막 돈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미스터 구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 이제 대전의 그 사모님은 그 부사장이 설씨라 설부사장이야. 막 이분은 대전에 가니까 설렁탕 집이 상당히 많더라고. 설렁탕 집만 봐도 혈압 오르는 거야. 설 걸으면 막 이거는 막 잠도 못 자고 속이 막 뒤집어지고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 결국 우리는 좋은 뜻으로 낳게 돼 있어. 좋은 말씀으로. 최고의 좋은 게 좋은 뜻이 뭐예요? 사랑이고 사랑 중에 최고의 좋은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 그것이 생명이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와,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입안이 말라. 그러니까 물을 자꾸 마셔야 되고, 물을 자꾸 마시면 오줌을 자꾸 넣어야 돼. 그러니까 밤새도록 물 마시러 갔다가, 오줌 넣으러 갔다가, 또 물 마시고, 또 오줌 넣고, 막 잠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 기도하자. 하나님, 잠 좀 재워주십시오. 제가 내일 또 강의하고 상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잠을 못 자면 강의할 때 비리비리하고 뉴스타트 강의는 생명을 주는 강의라 해야 되다. 그리고 이게 힘이 나야 되는데 쭉 찾아서 무슨 강의를 합니까? 하나님, 잠 좀 자도록 멜라토닌 꺼진 멜라토닌 유전자를 좀 켜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누워도 잠 안 와. 계속. 자, 돈 5억은 누가 보여주는 거요? 네, 악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스터 구 얼굴도 보여주면서 이 마음속에 뭐요? 증오심을 막 넣어주니까 내가 막 이줄 걸고 있으니까 막 입안이 확 타들어오죠. 혈압도 올라가고. 그거예요. 우리 유전자는 진짜 영적인 지배를 받고.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 이거를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래서 이제 기도부터 했어. 효과 없어. 한 번 더 했어. 효과 없어. 또 한 번 더 했어. 효과 없어. 왜? 그 처음 기도할 때는요. 용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용서가 하기 싫어가지고 잠만 좀 자게 해주시오. 자, 왜요? 저 용서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이놈 새끼를 그냥.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구나.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각오를 딱 했습니다. 오늘 밤은 이렇게 맨날 돈 5억 미스다구 환상만 보다가 물 먹고 오줌만 누다가 끝날 바에는 아예 밤샐 각오를 하자. 그리고 밤을 새되 부정적으로 밤을 새지 말고 어떻게 새자? 긍정적으로 정반대로 나가자. 내가 노래를 밤새도록 부르다가 그래서 제가 노래를
찬송가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무슨 찬송가를 선택을 했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참 교회에서 이 찬송을 할 때마다 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늘 가는 제가 해군 시절에 이제 소위 바다로 배 타고 나가는 걸 출동이라 그럽니다. 출동을 나가서 이제 밤새도록 그 멀찌감 지나서 해군배가 정해진 구역 안에서 계속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느 보름달 딱 보면 바닷물이 그냥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해요. 그래서 아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다면 비슷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저는 뭐 군의관이니까, 군의관은 뭐 배 타고 있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나 보고 바둑이나 두고 마작이나 하고, 그래도 지금 이제 갑판 위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산책하고, 그 달빛을 보면서 너무너무 황홀했거든.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 너를, 그래서 이제 한 번 불렀어. 두 번 불렀어. 그래도 잠 안 와. 세 번 불렀어. 네 번째 불렀어. 다섯 번째 불렀어. 여섯 번째 불렀어. 일곱 번을 불렀어. 이제 여덟 번이구나 하고 여덟 번째 시작을 했어. 그러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아침이야! 멜라토닌 유전자를 하나님 켜준 것 같아. 내가 노래 부르고 있는 동안. 와, 아주 잘 잤어. 야, 어떻게 이럴 수도 있구나. 나는 밤을 꼬박 노래하면서 뭐야, 찬송 부르면서 밤을 꼬박 새려고 각오를 하고 있다. 와, 야, 이렇게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날은 막 기분 좋더라고요. 야, 내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강의도 멋들어지게 하고 상담도 속 시원하게 하고 이제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일이 끝나서 이제 방에 들어서 잘라고 불을 딱 껐는데 또 미스터구가 나타났어. 또 돈 오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꽃 같아. 이가 갈리고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오르고. 아, 오늘도 노래 부르자. 그 최악의 순간에 최선으로 대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부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으로 나는 노래로 대쳤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찬성으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또 이제 하늘가 여러분 이 상상이라는 게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미 앉아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거를 상상도 해보시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락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결혼식 하는데. 그래가지고 폭탄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 한 50몇 명이 죽었는데. 얘 부모, 친척들이 다 죽었어. 결혼식이니까 말짱 다 모였을 거 아니야.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완전히 얘가 화장실에 간 동안 막 터져가지고.
얘는 고아가 돼버려. 엄마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 그래서 고아원에서 어떻게 할게? 이게 분필이죠. 엄마를 그렸어. 그래가지고 신발 딱 벗고, 왜? 엄마 옷 더러워질까봐. 엄마 가슴에 뭐예요? 여기가 엄마 가슴이야.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동안에 유전자가 켜졌어. 그 결국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좋은 상상, 좋은 생각,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하면 실제로 유전자가 켜져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이 임신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임신이 안 돼. 근데 나는 임신했다고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입덧도 한다고요. 그리고 배가 어떻게? 배가 불러져요. 이 몸에 유전자의 변화로 말미암아 몸에 변화가 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이 T세포가 지금 내 암세포를 뭐요? 열심히 죽이고 있다. 왜? 나는 지금, 여러분 오늘 아침에 꽃동네, 새동네 했잖아요. 행복이 넘쳐나는 꽃동네, 새동네. 그 꽃동네가 어디예요? 예? 뉴 스타트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암 환자가 꽃동네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고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느끼면 그때는 확실하게 T세포 유전자가 켜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되는데 그 면역력 강화는 조건 반사적으로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작정하고 이것에 올인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이제 일곱 번째 들어갔구나. 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아침이야. 그래서 그 셋째 날은 여섯 번째 들어가구나 하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야. 그래서 다섯 아침을 그렇게 딱 하고 나네요. 아, 오늘이 다섯째 밤을 내가 이렇게 지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번쩍하고 드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룻밤에 1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요? 하룻밤에 1억이고 다섯 밤을 줬으니까, 잠자해 줬으니까, 이거 뭐요? 옥, 이미 하나님이 다 갚아준 거네? 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 현금 5억이 지금 내 손에 있다면 이러한 중요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그 돈 5억 주고 살 수 있게 없게?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한 것이 미스터 구 때문이야. 아, 그 새끼가 고마워, 이제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미스터 구 생각하면 즐겁다고, 이제. 예. 네. 왜? 글마가, 예. 네. 글마가 뭔지 아십니까? 예. 네. 그 자식이, 예. 내 그 옥을 안 떼먹었다면 내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아침에 드디어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제가 드디어 내가 침대에 내려와서 기도했어, 하나님. 이제 미스터 구가 용서될 수 있도록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주십시오. 기도했어. 그리고 그날 밤에 와서 노래 두 번 부르고 잤어. 여섯 번째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요. 용서가 된 것 같아. 네. 미스터 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이가 안 갈려. 이런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돈 5억이 뭐예요? 안 아까워. 바로. 그러니까 내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많은 경우에 좀 위선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그러고 난 뒤부터는 돈 문제 가지고 뭐 아웅당한다는 게 아무런 뭐예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그때부터 제가 돈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결하면, 하나님 또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줘서, 예, 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도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만사가 뭐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신경질 팍 내던 일에 뭐예요? 조절이 잘 돼. 분노 조절이 잘 돼. 분노 조절도 되고 수면 조절도 되고 옛날 같으면 이제 아 참 힘드네 아 참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 참 힘들다 아 어쩌다가 아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서 우울증에 그 우울 조절도 아 자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 딱 조절이 그 조절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실은.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러한 조절 능력, 스트레스라는 게 이 조절 능력이 약화돼서 생기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 그렇죠? 조절이 잘 될 땐 스트레스 안 받아요. 결국 스트레스를, 그 사람 스트레스를 참 잘 받더라. 하는 사람은 조절 능력이 약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조절 능력이 강해져야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조절 능력은, 능력의 본질은 결국 생명이고,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러면, 이런 강의를 듣지도 못하는 애기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까? 네? 네? 애기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이런 그 미스터 구의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화병으로 죽어가는 여러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내가 실질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딱 해주면,
박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주시면 자기가 이 화병으로부터 증오병으로부터 분노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뭐요?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 예.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구 박사 거짓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 대전의 그 사모님도요 노래를 실제 불렀대. 밤새도. 그래가지고 진짜 일주일 만에 얼굴이 환해져서 제 사무실에 똑똑하게 뭐냐고, 박사님 됐습니다. 그 설사장 용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막 고맙다고 우는 거예요. 그 기쁨의 눈물.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이 세상을 조건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애기들도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 강의를 안 들어도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는지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몰라. 그런데 알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빠가 미국 출장을 갔다가 미국에서 아주 좋은 배터리 넣어가지고 리모컨 해서 멋진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 사왔어. 그 하나밖에 없는 네 살 난 아들한테. 5살. 크, 이 아들 너무나 좋은 거야, 이 장난감. 그런데 하루는 아파트에 그 놀이터에 가서 이제, 동네 조무래기들이 우와!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나이가 좀 든 한 12살 먹은 놈도 와서 보니까, 이야, 좋거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할게? 뺏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사업 망한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인생은요, 그 나이 때부터 다 스트레스야. 막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요. 그거 안 풀리면 곤란해. 네. 그게 또 생각나고 해보세요. 그 자식 병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립니다. 자, 스트레스 푸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네? 마음껏 울어버리면 돼요. 아, 마음껏 울어도 안 풀립니다. 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엄마! 엄마한테 가면 풀린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이 빙신 같은 놈아, 그래. 이러면 안 풀려요. 엄마가 듣고, 장난감 자동차! 막 부들부들 떨어. 근데 엄마도 이 뉴스타트 강의 안 들어도 어떻게 스트레스 풀어줄 줄 알아요. 이러면 풀린다는 거 엄마 알아. 그래서 우리는 강의 안 들어도 결국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생명.
이게 우리 속에 다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정말 정말 바닥을 칠 때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을 뭐예요? 찾도록 돼 있어. 아시겠죠? 아, 그래서 엄마가 걔가 참 나쁘구나. 그래서 들어와.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제 안아주고 두들겨 주고 또 무엇을 해줘야 돼? 말을 해줘야 돼요. 말 속에 뭐가 있어? 뜻이 있어. 좋은 뜻을 가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화나겠구나. 근데 괜찮아. 내 생각에는 걔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장난감 자동차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근데 너는 좋은 아빠가 있잖냐. 이 장난감 상자 그런 좋은 것도 사줄 수 있는 아빠가 있고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있지 않냐. 근데 걔네 아빠는 아마 술주정뱅일 거야. 맨날 뭐여 집에서 때리고 장난감 같은 거 하나도 안 사주고. 우리는 좋은 아빠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갖고 싶었겠냐. 그러니까 걔 잘 갖고 놀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빠한테 또 전화하면 아빠가 또 사주겠지. 그러자 얘는 뭐예요? 불려 안 불려? 그럼 엄마가 전화할까요? 엄마가 전화할게. 아빠도 엄마하고 꼭 같은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그 술주정뱅이 맨날 때리는 아빠한테 걔한테 장난감 자동차 선물 준 걸로 생각하자. 그럴듯해 하네요. 아름다운 얘기 아니에요. 엄마 꼭 전화해야 돼. 할게. 그러면 이제 가서 강아지하고 놀아. 이게 스트레스가 풀려.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 없으면 안 풀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요? 쌓이는 거야.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줄 그런 사랑을 주는 그런 부모들이 없으면 이게 어릴 때부터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가 면역병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가 면역병은 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꾸 자기 혼자서 뭐예요? 누르고 또 누르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너무너무 이 완벽주의 일을 막 빨리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 자기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워커홀릭이라고 그래요. 일 중독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막 네, 그것도 뭐 불능이에요. 조절 불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조절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품. 이제는 우리 엄마 품에 못 아끼잖아요. 우리가 뭐 도로 엄마들을 안아줘야 될 판인데, 지금.
그렇죠?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즉 사랑을 주실 존재가 누구를 막론하고 필요해 하네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면, 아, 그리고 내가 조절이 안 되는 이런 거를 어떻게, 그리고 속상하고, 아, 이게 안 풀리니까 자꾸 풀리면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속상해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하면 결국 유전자가 점점 꺼지면서 결국 T세포가 뭐예요? 변질이 돼서 그러면 죽여드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면역병이 낫기 위해서는 그런 조절 능력을 받아야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생명의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겨서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 조절은 알고 보니 너무나 뭐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이 하나님 품에서 스트레스 안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해라. 쓰레기통이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거를 다른 데 버릴 수가 없어. 요즘 쓰레기 아무 데나 버렸다가 벌금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금도 안 내고 공짜로 쓰레기를 마음껏 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예. 그 예수라는 쓰레기통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망적인 스트레스를 어린 아이처럼 전혀 꾸밈 없이, 그렇죠? 아빠, 난 이 쓰레기 냄새 난 거 싫어요. 예수님, 받으세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다가 탁 던져놓으면 예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릴수록 더 좋아합니다. 왜? 더 많이 버릴수록 뭐예요? 우리가 더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런 강의는 여러분이 한 대여섯 번 들어야 돼요. 자꾸 그렇다.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그게 훈련이 되기 시작하고, 아, 그래서 한번, 그래서 저는 그 용서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하면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누구누구, 1번. 해서, 자기 전에, 누구누구, 1번. 이번 주는 이 1번만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한 일주일 자기 전에 아침에 깨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용서가 다 됐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모든 사람의 이속 깊이에 보면 감옥이 있어요, 감옥. 그 감옥 속에 미운 놈들, 원수들을 다 수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가하다 싶으면 명단을 살피도 불러올려요. 너좀 나와봐. 와가지고 또 싸워요, 또. 싸우다가 혹시 전화가 왔다든가 손님이 왔다든가 급히 또 돌려보내. 근데 그 죄수들이 대개가 다 종신형들이야. 절대 사형을 안 시켜요. 왜? 사형시켜서 없애버리면 또 불러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감옥을 유지하면요, 그 감옥이 클수록, 죄수들이 많을수록, 그 유지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다가 보면 여러분의 에너지, 생명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실천에 옮겨보세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뭐예요? 기도하고 석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석방하시고 그 감옥을 어떻게 한다? 깨끗이 레노베이션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좀 머물게 하고 그래서 그래야지 이게 감옥을 그 많은 죄수들을 그 어떻게 먹여 살리랍니까? 그래서 다 석방 용서로 석방하시고 여러분 유전자들이 활짝 켜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